네, 일단 종목 이름은 네, 예. 상한가를 갔었던 한네트라는 종목입니다. 한네트. 네. 예, 그래요. 한네트. 지금 이제 디지털 가상화폐 쪽에 지금 그죠. 주력을 하고 있는, 예,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봤듯이 CDBC 쪽에 지금 현재 기술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요 종목 오늘 추천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CBDC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CBDC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CBDC를 제가 지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중앙화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또 불법적인 일이나 네. 자금 세탁 부분에서도 우리가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할수 있는 CBDC가 좋은 이제 제도라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양면성이 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누구겠습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수혜를 볼수 있는 건 우리도 또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12월에 이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한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BDC를 좀 테스트를 하는 겸 이제 한번 임상시험을 하면서 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까? 이런 기대감에서 사실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만약에 제 방송, 무료 방송을 자주 시청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미리 아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미리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가 또 7시에도 방송을 하고 무료 방송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기록하고 나오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한네트가 또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신기하게 또 CBDC 발행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직접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죠. 네. 여기서도 알수 있어요. 그럼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그림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가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가는 마이너스 1.05%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도 아직은 한참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다가오는 이제 CBDC의 활용성에 대한 테스트도 이슈가 하나 생겼고,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죠.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과연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우리가 CBDC에 대한 좋은 종목이다 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봐야 되죠? 기업 분석을 또 봐야 되죠. 기업 분석 한네트 보시면은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기업 분석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보실게요. 매출액이 230억입니다. 거기다가 220억이에요. 2024년 애니얼 249억이에요.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유보율은 굉장히 높죠. 그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했어요. 근데 자본 총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하게 가는 그림이 더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DPS 같은 경우에는 150원, 그리고 BPS도 3,167원이에요. PBR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1.5배에서 2.5배 이하가 낮다.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2.5배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네트 종목 보시면은 PBR이 1.5배예요.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재무제표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재무제표에서 실제적으로 안정성 지표로 봤을 때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 또한 높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종목 안에서 스윙도 하고 단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네트라는 종목을 드렸고 부채 비율은 뭐 일시적으로 다소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아주 눈곱만큼 좀 상승했어요.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로 가서 본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실 수 있는 시점은 좀 괜찮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볼때 우리가 다소 조금은 하락세로 탈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하락을 할수 있는 폭이 조금씩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당황하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씩 들어가시고 하락이 조금 깊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비중도 조금 남겨둬라 네. 하실 거면은 이렇게 하는 게또 맞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50원에서 4,615원으로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제가 아까 시가 부분이 마이너스 1.05%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시가보다 지금은 굉장히 밀렸어요. 그럼 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보다는 약간 높은 부근에서 4,549원 지금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4,550원으로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드리고 4,550원에서 그 사이에 있는 4,610원이 매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늘 윗꼬리 말씀을 드립니다. 윗꼬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음봉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좀 눌릴 수 있습니다. 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늘 또 금요일에 나오거든요.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금요일에 나오고 월요일 주말에 어떤 시장의 흐름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또 악재가 작용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드리고 손절가는 좀 깊게 드렸어요. 그리고 매수가 또한 4,550원 그리고 4,615원으로 드렸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목표가는 5,190원으로 제가 목표가를 드리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으로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큰 상승을 대기하고 있던 이 자리 부딪히는 자리에서 손절가를 4,000원으로 드리고 목표가는 5,190원으로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네트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구간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진입하셔도 괜찮다. 4,550원에서 한 4,600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내다본다고 말씀해주셨고, 자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하락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5,19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